그러면 그 추억의 곳들이 다 펼쳐지는 거지. 그냥 그런 한번 나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야. 야, 그런 걸 랩으로 써. 그러니까. 근데 나는 내가 지금 가사로 쓰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하루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싶은 거야. 딱 하루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정말 연예인 김현중이랑 식당 아줌마가 계란말이를 주셨어. 그럼. 근데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 배가 부른데 아, 또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남겨도 죄송하고. 그렇지. 먹어야 맞아, 되는 맞아. 그럴 때 있어. 이 고통. 그리고 항상 생각해. 내가 하루만 내가 아니었더라면. 고맙긴 한데 하루만 좀 덜 고마워하고 싶어. 그리고 딱 그 랩을 하고 다시 고맙게 살고 싶은 거야. 맞아. 나도 그런 거 있어. 노래 좀 해주라. 그래? 하나, 둘, 셋, 넷. 친하거나 오래 봤던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를 좀 들어보고 싶은. 요번에 미션이 힙합하는 친구들하고 랩을 만들어. 랩곡을 만드는데. 랩곡이요? 그러니까 랩곡을 만드는데 이제 그 가사의 주제가 나야 나. 내 자신. 목소리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갱스터 랩이 있고. 종류가. 마음대로 얘기해. 그거. 처음에 종신이 형 돈의 노예. 돈의 노예. 돈의 노예다. 돈만 쫓는 돈의 노예. 돈벌레. 돈을 시키면 뭐든 하나. 저희들이 항상 잘 대해주시잖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 각자 가격이 매겨져 있더라고. 결국 이런 사냥개가 주인도 문다. 사장도 물어가. 그리고 옛날에는 예능을 처음에 진짜 돈 때문에 설레이면서 했던 것 같아요. 예능도 돈 때문에 했다. 그치. 건절자. 그치, 그치. 건절자. 근데 나는. 건절자. 근데 2001년 당시에 나랑 얘랑 나갔다, 처음에. 허약한 형제라고 이렇게 보약을 먹으면서 힘도 없으면서. 여자는 밝히는 힘없는 남자야. 그러니까 나는 보약을 먹고 다녀. 나쁜 놈. 그게 웬만해서 그들을 막을 수 없단가? 맞아. 그리고 인사의 절대 다수가 굉장히 그 진정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 전혀 다른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지 그지. 보면은 걸어다닐 때도 이러고 걸어다니잖아. 너네도 알겠지만 걸어다닐 때 약간 이러고 걸어다. 좋은데요? 약간 이런 거 이러고 걸어다도 형 그러면. 아, 저번에 가면 잘 지내? 그러면 저 얼마 전에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아, 정말? 약간 이런. 돈을 좋아하는 돈에도 영혼도 쓰레기, 그만 쓰레기.
장점 중에 하나가